그래요. 자, 아, 공유를 하고, 화면 공유를 하고. 자, 시작합시다. 자, 이제 챕터 9, 베타 캘큘러스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예습을 하고 왔고, 또 강의까지 동영상 강의 올려놓은 것도 다 학습하고 왔으니까, 오늘은 이제 랩에서 또 전체적인 내용을 복습하고, 또 실습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이 베타 캘큘러스에서는 베타 필드 그다음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선적분 라인 인테그랄을 학습한 후에 그린 정리 또 스톡스 정리 발산 정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컬과 다이버전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이 정의를 학습한 후에 실제 벡터 필드가 주어졌을 때, 이 컬과 다이버전스, 회전과 발산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장 1절은, 벡터 필드, 그 다음에 컬, 그 다음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벡터 필드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R3에서 R3로 가는 함수, 즉, 도메인이 R3 안에 있는 서브셋이고, 레인지도 R3인, 그러니까, 벡터 펑션, 이미지가 또 벡터로 가는 거죠. 즉, 공간 안에 한 점에 벡터를 대응시킨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벡터 필드가 왜 중요하냐면,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유체의 흐름, 다이내믹스, 유체의 흐름이나 중력장 등의 각 점에서 어떤 크기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이해 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수학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F가 3차원 벡터이므로 F가 3차원 벡터이므로 쓸때 이렇게 F 캐피탈 F of XYZ는 PQR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PQR이 각각 XYZ의 그 3변수 함수고요. 요 벡터를 이렇게 pi 플러스 qj 플러스 rjk를 이렇게 쓸수 있죠. i는 100, j는 010, k는 001이라는 유닛 벡터죠. 그래서 그냥 쉽게 f equal pi 플러스 qj 플러스 rk라고 쓸수 있습니다. 이게 벡터 필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pqr은 각각 xyz에 대한 3변수 함수고 요것을 f의 컴포넌트 펑션. 그냥 벡터일 때는 그냥 컴포넌트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게 함수이기 때문에 컴포넌트 펑션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FPQR을 스칼라 필드, 캐피탈 F를 벡터 필드라고 부르고 요 안에 있는 PQR은 스칼라 필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리학에서. 수학에서는 그냥 성분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 필드는 F의 정의역 D의 임의의 점, XYZ를 시점으로 하여 그 이미지가 이제 f of xyz잖아요. 요 이리로 향하는 화살표 유향 성분으로 나타내서 시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 벡터 이제 플롯 벡터 필드 3D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3차원에서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 필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러면 벡터 필드를 다음과 같이 벡터로 정의하고 그것을 플롯 벡터 필드 3D로 이제 그리라고 벡터 필드를 그리라고 하면 그럼 바로 다음과 같이 이 함수는 요 점은 이리로 요 점은 이리로 요점요 끝점은 요리로 이런 식으로 보내지는 어떤 쪽으로는 많이 가고 어떤 쪽으로는 짧게 가죠. 그리고 방향도 바뀌죠. 그러니까 이 벡터 필드라는 함수는 요 각각의 요요점요 점을 요리로 요 점을 요리로 그러니까 단순히 한 점을 어디로 보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이렇게 그냥 x가 모일 때 y가 모일 때 이렇게 점점을 찍는 게 아니라 이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각각의 점들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멀리 움직이는지를 다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 필드는 그래서 이거 이름을 벡터 필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어느 점이 어디로 가는지가 한눈에 보여지죠? 그렇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벡터 필드는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 우리가 그레디언트는 이미 학습했었죠. 그러면 스칼라 펑션, 여기 F가 R3에서 R로 가는, 1차원으로 가는 그 함수 스칼라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이 벡터 필드를, 벡터 필드, 벡터장 그레디언트를
또 정답은 베타.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도 베타장이 되는, 베타장의 하나의 예예요. 즉, f of xyz라는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z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로, 즉, 3변수 xyz, 즉, R3 안에 있는 도메인 안에 있는 이 3차원 벡터의 이 그레디언트 F라는 함수를 취하니까 X축, Y축, G축에 각각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F 스칼라 펑션들로 채워지는 요 벡터 함수가 만들어지죠. 즉, 요 그레디언트 오브 F가 바로 그 벡터 필드의 하나의 예다. 이거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레디언트가 바로 벡터 필드의 한 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이 아까 보존장이라는 얘기를 안 물어봤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개념입니다. 이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란 말이 굉장히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벡터 필드가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라 하는 말을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스칼라 펑션 f의 그레디언트가 어떤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equal f라는 소리예요. 즉, little f의 gradient equal capital f가 되는 little f 이 함수가 존재하면, 그러면 이 f는 그냥 벡터 필드가 아니라 conservative 벡터 필드라고 부른다는 소리예요. 즉, 그리고 이때 이 little f를 capital f의 potential function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이 potential function인 경우에 potential function을 갖는 벡터 필드인 경우에 이 포텐셜 펑션 리들 F를 갖는 캐피탈 F를 우리가 보존장,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예에서 정확히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모든 벡터 필드가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리학에서 다루는 벡터 필드는 대부분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벡터 필드인데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 바로 이그이 보존 그 우리가 다루는 예들이 바로 다 보존장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에서는 이 컨서버티브한 벡터 필드들을 주로 다루게 돼요. 예를 들어서 중력 필드라든지 정전기 필드라든지 하는 이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를 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자기하학에서 배운다 그러면 주로 이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를 다루게 돼요. 즉, 그레디언트 F가 캐피탈 F가 되는 이런 스칼라 펑션 F를 갖는 벡터 필드를 주로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장에서 정의되는 연산인 컬과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면 이 컬과 다이버전스는 전기 역학, 유체 역학 등 다양한 다이내믹스에서 사용되며,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정의와 계산 방법을 먼저 알려줄게요. 먼저 컬은 벡터 필드 내의 임의의 지점에서의 이 회전, 컬, 이 용어가 약간 뭐 이렇게 회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느껴지죠. 컬, 이렇게 약간 머리를 컬, 이렇게 여자 여학생들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컬링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회전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미장원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그 벡터 필드와 이 컬이 그 안에서 자 구동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벡터 필드가 만약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pi 플러스 qj 플러스 rk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성분 함수 pqr이 파셜 데리버티브를 모두 갖는다면 f의 컬은 다음과 같이 정의돼요. f의 컬 오브 f는 이렇게 정의돼요. 이렇게 정의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익숙하잖아요. 어디서 보던 것 모양이죠. 이게 디터미넌트를 이용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외적을 배웠을 때와 같은 이런 3차원 행렬의 3차 행렬의 디터미넌트하고 같은 식인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컬 오브 f는 먼저 3차원 행렬에서 첫 번째 로우는 ijk를 놓고, 요두 번째 로우는, 여기, 그레디언트를, 펑션을 갖다 놓고, 요 마지막 로우는, pqr, 요
스칼라 펑션들을 갖다 놓아서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그러면 i 곱하기 요거의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인 라운드 r 라운드 y 빼기 라운드 q 라운드 g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음 두 번째는 j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j 해주고 요거를 지운 코팩타를 계산한 것이고, 세 번째 것은 k에다가 요 k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1의 1 플러스 3승인 1을 곱해주면 플러스 K에다가 요거 요첫 번째 컬럼 로우와 세 번째 컬럼을 지운 요 2x2 매트릭스인 라운드 Q 라운드 X 빼기 라운드 P 라운드 Y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즉, 이 컬이라고 하면 IJK 주고 그레디언트 준 다음에 PQR 주고선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바로 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레디언트와 F의 외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즉, IJK, 외적을 구하라 그러면 IJK 놓고, 그레디언트 펑션하고 F를 여기다가 세 번째 로우에 놓은 디터미넌트잖아요? 자, 즉, 컬은 그래서, 그레디언트와 F의, 외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바로 요 함수죠.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스칼라 펑션 F가 주어지면 F의 그레디언트를 생성한 하나의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그레디언트라는 것이 하나의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벡터 필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컬, 회전을 구하라. 컬, 회전을 구하라. 그러면 쉽죠? 여기 외적이니까 먼저 IJK를 첫 번째 로우에, 그다음 두 번째 그레디언트를, 세 번째 F. 요 XYG가 P고 Q가 여기 있고 R이 마이너스 3XG제곱이 여기 있죠.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바로 이렇게 구해지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요? 야, 여기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F를 정의한 다음에 F를 정의한 다음에 curl을 구하라. 그러면 F.curl하고 XYG에 대해서 구하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curl이 구해집니다. 이게 손으로 구한 거하고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마이너스 2y 플러스 3g 제곱 마이너스 2x, y.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벡터 필드가 주어지고 컬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명령어 하나로 함수만 정의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함수만 바꿔주면, 즉, 요 함수만 바꿔주면 이컬 명령어 하나로 컬은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복잡한 함수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컬의 의미는 물리학적으로는 F가, 벡터 필드 F가 유체의 속도 벡터 필드면 컬 F는 그 유체가 가장 빨리 회전하는 축의 방향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크기는 회전의 속력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컬이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가장 빨리 회전하고 또그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회전하고 있는지를 바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월호라든지 뭐 이런 게 어떻게 이게 저기 물로 빨려 들어갔다, 무슨 충격에 어떻게 변화가 생겨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이게 그 변형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걸 이용해서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컬이 0이라는 소리는, 그 벡터 필드는 이 잔잔한 물같이 이 회전하지 않고 그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렇게 어항 속의 물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전의 연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정리가 성립되는데, 이때 이제 F와 G는 각각 미분 가능한 벡터 필드고, 니들 F는 연속인 편도 함수를 가진다면 요식이 성립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F하고 G를 더한 것의 컬은 각각의 컬의 합과 같다. 그리고 그 스칼라 펑션을 벡터 필드에 곱해준 거의 컬은, 이게 이제 뭐하고 비슷해요? 이게 뭐하고 비슷해? 저거하고 비슷하지? 도함수 구할 때그 곱셈 법칙 비슷하게, 앞에 거 쓰고 뒤에 거에 컬 플러스 이제 뒤에 거 쓰고 앞에 거에 컬,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앞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F 컬 R, F, 리들 F 곱하기 컬 오브 F 플러스 그레디언트와 캐피털 F의 외적이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공식들이 비슷하게 일반화되는 거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발산이에요. 발산은 어떤 의미냐면, 이 용어에서 보듯이 이렇게
발산, 퍼진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다이버전스는 벡터 필드 안에서, 안에 있는 임의의 지점에서 벡터 필드가 밖으로 퍼져나가는지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드는지를 측정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캐피탈 F가 이렇게 PI 플러스 QJ 플러스 RK로 주어지는 벡터 필드이면 이제 각각 우리가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할 수 있죠. 그것이 존재한다면 F의 다이버전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돼요. 이렇게 어떻게 정리되냐면 F의 다이버전스는 라운드 P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Q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알파 라운드 G 이렇게 표시돼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이거는 바로 아까는 외적을 정의했는데 여기 내적으로 그레디언트를 F에 취해준 거랑을 이제 그 취해준 F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서 그것을 각각을 더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적 개념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노테이션은 이렇게 써줍니다. 이 각각을 파셜 데리버티브 구해서 다 더해준 거니까. 자, 간단한 개념이에요. 아주 구하기도 쉽죠.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뭐가 성립되냐면 F하고 G가 각각 미분 가능한 벡터 필드고 리드 F가 연속인 파셜 데리버티브를 가지면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도 비슷한 성질들이 성립합니다. F 플러스 G의 다이버전스는 F의 다이버전스 플러스 G의 다이버전스고 리들 F의 캐피탈 F를 곱해준 거의 다이버전스는 앞과 똑같이 F 쓰고 F의 캐피탈 F의 다이버전스 플러스 F와 그레디언트 F의 외적, 인너 프로덕트로 표시됩니다. 아까는 외적이었고 지금은 인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비슷한 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 두 벡터 필드 캐피탈 F하고 G가 있다 그러면 그때 F 플러스 G의 발산을 구하라. 그러면 각각을 한번 구해보면 손으로가 F가 이렇게 주어지고 G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다이버전스 오브 F를 구하고 다이버전스 오브 G를 구한다 그러면 F 플러스 G의 다이버전스는 이두 개를 더한 거면 되니까 요게 0이니까 그냥 앞에 것만 남게 되죠.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면 F하고 G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F의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G의 다이버전스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어그 F 각각을 구한 F의 다이버전스와 G의 다이버전스를 더한 것하고 F 플러스 G의 다이버전스를 각각 구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F의 다이버전스하고 G의 다이버전스가 각각 구했죠? 이두 개를 더한 것이 이거죠? 그리고 한 번에 구한 즉 F 플러스 G의 다이버전스를 구한 게 이거죠? 이두 개가 일치하죠? 그렇죠? 일치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을 구해서 더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구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 발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고 하니 물리학에서 벡터 필드 F가 유체의 속도 벡터 필드이면 한점 P에서 다이버전스 오브 F는 그 유체가 P로부터 나가거나 바깥쪽 방향으로 발산하거나 또는 P를 향해서 오는 P를 향해서 다른 벡터들이 모이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F라는 벡터 필드 F가 다이버전스 오브 F가 0이라는 벡터 필드는 어떤 의미냐면 그게 더 압축할 수 없는 인컴프레서블 컴프레스를 할수 없는 그런 벡터 필드라는 의미예요. 벡터 다이버전스가 0인 벡터 필드는 더 이상 압축할 수 없는 그런 벡터 필드다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 벡터 필드 F의 컬도 벡터 필드이고 그러므로 그 벡터 필드의 회전 어그그 회전의 발산 벡터 필드의 회전의 발산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구해 볼까요? 벡터 필드 F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2개 연속인 2개의 파셜 디리버티브를 받을 경우에는 F의 컬을 구한 것, 이게 벡터 필드니까, 이거에 또 다이버전스를 취해주면 항상 0이라는 것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of curl of F는 항상 0이라는 것을 이제 두장 1절에서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장 2절에서는 라인 인테그랄을 이제 학습합니다. 우리가 선적분을 앞에서도 배웠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벡터 필드, 벡터 펑션에서의 이제 라인 인테그랄을 습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일반화되고 있는 거예요. 정적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피적분 함수 f of x가 이제 a에서 b에서
A에서 B까지 따라가면서 X축에 따라서 이제 적분한 것이 바로 이 값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을 구하는 구간이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에서 더 일반화돼서 평면 또는 임의의 직선 또는 곡선으로 확장된 경우에 이제 우리는 그거를 선적분이라고 하고 이제 선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적분 중에서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였죠. 이게 딱 X축을 따라서 적분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임의의 곡선 또는 곡선, 직선 또는 곡선으로 이제 곡선에서의 적분입니다. 그게 이제 선적분이죠. 선적분이 정적분의 일반화된 모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적분 구간, 이게 곡선이죠.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적분을 할 때, 이 곡선을 우리가 path of integration, 적분 경로라고 하고, 이 적분 경로가 되는 곡선 C를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같으면 이 벡터 함수로 매개 변수화 시킬 수 있죠. 요게 R of T가 이제 적분 경로를 표현하는 벡터 펑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R of T가 요 A점에서 시작해서 B점으로 가는 요런 경로를 표시할 수도 있고, A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A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적분 경로가 요 함수가 요 R of T, integration, path of integration이 여기서 A점에서 시작해서 B점으로 가는 경우를 표현하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A점에서 시작해서 A점에서 다시 만나는, 다시 돌아오는 A점과 B점이 같은 경우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분이 이제 여기서 A에서 B 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방향성이 있죠. 여기서 보면 아래에서 위로 가듯이 여기서 그래서 요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방향이 있죠. 요 방향, 요 방향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화살표 방향, 여기서 보면 화살표 방향을 우리가 이 적분 경로의 방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A 같이 곡선 위에 다른 점에서 곡선이 교차하지 않는 곡선, 이렇게 이게 여기서는 A에서 B까지 갈때 이게 너트가 생기지 않죠. 어디 다른 게 만나지 않죠. 여기서는 쭉 가다 여기서 만나죠. 그렇죠? 요 만나지 않는 곡선을 우리가 심플 커브라고 해요. 교차점이 없는 심플 커브라고 해요. 그리고 그림 B와 같이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는 경우에 크로스드 커브라고 해요. 요건 심플 커브, 요건 크로스 커브. 자, 여기 크로스 커브. 이제 크로스 커브가 여기 여러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크로스 커브 하나씩 하나씩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구간을 패스 오브 이니그레이션을 여러 개씩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군데서 만난다 그러면 이 크로스 커브들이 이제 심플 크로스 커브가 여러 개 있는 그런 이니그레이션 패스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심플 커브, 이런 것이 크로스 커브입니다. 그리고 만일 r' of t가 연속이면 그리고 0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곡선 C를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r' of 그러니까 데리버티브가 존재하는데 연속이 있고 0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데리버티브가 이게 계속 조금씩 변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변한다. 그래서 곡선을 스무스 커브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적분 경로가 유한계 스무스 커브 로 구성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절에서 학습합니다. 즉, 적분 경로가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로 구성된 경우를 이번 챕터 9에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분 경로, 즉, 요렇게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적분 경로 C를 따라하는 벡터 필드 F의 선적분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F의 C를 따라서 DR, Integration, Path에 따라서 적분을 한다. 이렇게, 선적분을 정의합니다. 적분 경로 C를 따라하는 벡터 필드 F의 라인 인테그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나중에 취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simply closed curve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F는 F of R of T고 요 DR은 R prime of T DT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t가 a에서 b까지 변하면 그에 따라서 x도 어디서 어디까지, y도 어디서 어디까지, b도 어디서 어디까지 변하는 거로 이렇게 치환 적분을 할수 있죠. 이렇게 바꾸면 요 선적분이 바로 일반적인 적분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면 요게 내적이 되니까, 여기 inner product가 있듯이 내적이 되니까 요 f of r of t는 p i q plus q j plus r k로 쓸수 있고, r prime of t는 다음과 같이 3차원 벡터로 쓸수 있으니까 요두 개의 벡터의 inner product를 취하면 p 곱하기 x prime of t 플러스 q 곱하기, 그게 이제 first component 루트고, 그거 더하기 q 곱하기 y prime of t 플러스 r 곱하기 g prime of t 이렇게 되죠. p 곱하기 x prime of t 플러스 q 곱하기 y prime of t 플러스 r 곱하기 g 프라임 해서 그거를 a에서 b까지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요걸 줄여서 바로 p dx 플러스 q dy, 요거 y, 왜냐면 y 프라임 오브 t dt가 dy니까, 그리고 g 프라임 오브 t가 요 dg니까 요렇게 줄여 쓰고, 요 가로 요 인테그랄은 요 전체에 적용되는 걸로 t상에서의 라인 인테그랄로 표시합니다. 즉, 요 라인 인테그랄은 요렇게도 쓸수 있고 요렇게도 쓸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어떤 거를 값을 구하더라도 같은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노테이션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적분을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쓰면서 간단히 이렇게 풀어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제 4에서는 곡선 C에 따라서 F의 선적분을 구하라. 그때 C는 이런 커브의 하나는 커브 하나는 평면이죠. 예, 인터섹션이고, 그리고 C의 방향은 뒤축의 양의 방향에서 볼때 반시계 방향이다. 즉, 이렇게 우리가 그 그림표를 그리면은, 즉, 이 함수, 이 벡터 필드를 여기서 만나는 요 교선이라 그랬습니까? 요 실린더와 요 평면이 만나는 요게 타원이죠. 요 타원상에서 요 지축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라인 인테그랄을 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외계 변수를 이용하여 곡선 C를 먼저 R of T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죠. R of T가 요렇게, R of T가 요게 패스잖아요. 요거를 이제 표시하려면 먼저 X는 R 코사, X, Y, G가 들어가는 거니까 X는 R 코사인 세타인데 R이 1이고, Y는 R 사인 세타인데 R이 1이니까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G는 뭐예요? G 이퀄 2 마이너스 X 플러스 Y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X 플러스 Y. X가 코사인 T고 Y가 사인 T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R of T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R 프라임 오브 T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라인 인테그랄은 요거 t가 0부터 2파이까지 갈때 f of r of t 하고 dr dt 곱하기 dt, 요런 식에서 요게 inner product니까 요 f r of t를 구하면 r of t 요거에 x에 대한 파셜 데리베이티브, y에 대한 파셜 데리베이티브, 이제 각각의 x에 대한 파셜 데리베이티브, y에 대한 파셜 데리베이티브, g에 대한 파셜 데리베이티브 벡터를 만들면 그게 2 코사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사인 t, 그다음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고, 요 dr dt는 코사인 t 사인 t 요거니까 요두 개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요거 곱하기 코사인 t, 그다음에 저기 요거 곱하기 요거의 파셜 디리버티브인 코사인 t, 요거의 코사인 t의 파셜 디리버티브가 마이너스 사인 t죠. 요거의 파셜 데리 그 알파이노 t의 세 번째 컴포넌트가 요거를 미분한 게 바로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죠. 그러니까 요게 요것과 요것의 요거의 파셜 디리버티브의 인너 프로덕트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요거를 더 풀어서 알 프라임 오브 t도 구해놨고 f 오브 r 오브 t도 구해놔서 그두 개의 인너 프로덕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된다는 걸 알려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2파이가 나와요. 그 과정을 코딩으로 한게 바로 이겁니다. 즉, f를 정의해줬죠. 그 다음 r을 정의해줬죠. 앞에서. 그리고 r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t에
RAT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해줬죠. 그리고 F에 대해 F와 그 R 프라임 DR과의 인너 프로덕트를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T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한 거죠. 인너 프로덕트를 구한 걸 계산해 주면 바로 2파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손으로 구한 것과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벡터필드를 그대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R을 구해서 위치한 다음에 이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때 T의 구간이 0부터 2파이까지인 경우에는 주어진 거니까 여기서 적분하면 되고, 이걸 만약에 T에서 파이까지만 적분을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값이 나오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라인 인테그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예제를 다루었으며, 여러분들은 저 코드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라인 인테그랄을 다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 인테그랄에 적용되는 성질은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봐왔듯이 앞에서 보고한 그 적분에 대한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이해되죠. 상수변 앞으로 튀어나오고 더해서 적분하나, 각각의 적분을 해서 라인 인테그랄에서 더해주나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구간을 나눠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로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단순한 경로를 나누어서 각각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접근 값이 바뀐다는 거. 이제 방향성이 있는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적분의 성질을 한번더 설명해 주면, 선적분은 이 인테그런드, P 적분함수 F와 적분 경로의 시작점 A와 끝점 B, 그리고 적분 경로인 C 자체에 모두 디펜드 돼요. 여러 가지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도 적분 경로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선적분이 다르게 나와요. 적분, 다른 식은 다 똑같아도 적분 경로를 다르게 취하면 적분 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적분 경로에 대한 매개변수 표현이 항상 유일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같은 양의 방향을 가지는 매개변수 표현에 대해서는 선적분 값을 구하면, 그러면 적분 값은 항상 같다는 거예요. 적분 경로를 표현을 좀 달리 하더라도 그 같은 적분 경로라면은 선적분한 적분 값은 같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존장, 컨서버티브 벡터필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한번더 강조해서 여기 정리해 주는 거예요. F가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이면, 즉 어떤 스칼라 펑션 F에 대해서 캐피탈 F가 그레디언트 오브 F하고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선적분은 적분 경로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한다. 즉 어떤 적분 경로를 이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에서는 적분 경로를 어떻게 취하더라도, 그래도 그한 점에서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적분 경로를 아무리 다르게 취하더라도 다 적분 값이 같다는 거예요. 선적분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런 컨서버티브 벡터필드에서는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구하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펀더멘탈 띠어렘 오브 캘큘러스에 의해서 바로 이게 바로 펀더멘탈 띠어렘 오브 캘큘러스를 적용할 수 있는 식이니까, 요 식에다가 B를 집어넣고 요 A를 집어넣기만 하면 적분값이 구해지잖아요. 즉요 R of B는 B점, 엔드포인트고, R of A는 스타팅 포인트, 이니셜 포인트 A니까 결국은 요 적분이 바로 F of B-F of A다. 이렇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적분 아무것도 안 하고 요 캐피탈 F가 그레디언트 F인 F를 찾기만 하면은, 그냥 F에다가 요 A점과 B점을 집어넣어주기만 하면은 이 라인 인테그랄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 얼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그 컨서버티브 필드는 적분하지 않고도 라인 인테그랄을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적분이 경로의 인디펜던트이면 임의의 닫힌 곡선 C에 대해서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므로 우리가 이 선적분이 이걸 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작점과 끝점이 이제 같은 경우, 닫힌 곡선에 대해서는 이 경로가 아무리 달라도 다 닫힌 곡선, 여기서 그래서 서클을 집어넣은 거예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로. 그래서 요 닫힌 곡선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랄이 항상 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죠? F of A하고 F of B가 같으니까. F of B하고 F of A가 같으니까 이퀄 0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기호상에서의 요 원을 집어넣어 준 것은 닫힌 곡선에서의 선적분을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주 정리는 F가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가 되는 조건을 말해주는데, 즉 F가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란 말은 커브 F가 0이면 바로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가 되는 겁니다. 즉이 그레디언트 오브 F가 리들 F 이퀄 0이 캐피탈 F가 되는 그런 벡터 스칼라 펑션 F가 존재 스칼라 필드 F가 존재하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벡터 필드를 확인하는 것은 컬을 구해서 컬이 0이기만 하면 바로 도전장이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크로스 커브에서의 라인 인테그랄은 다 0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D에서 모든 안에 있는 모든 닫힌 곡선에서의 선적분이 바로 0이면 벡터 필드 F는 D에서 컨서버드 필드이고 또그 역도 성립합니다. 즉 컨서버 벡터 필드이면 0이고 또 모든 닫힌 곡선에서의 선적분이 0이면 그 벡터 필드는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가 된다는 역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단순 연결 영역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입니다. 처음에 점에서 시작해서 끝점까지 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닫힌 거죠. 근데 구멍이 없으면 우리가 심플리 커넥티드 리 도메인이라고 하고, 이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또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제는 베타 필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요 F equal gradient of little f를 만족하는 포텐셜 함수 F가 존재하는지, 그 존재함을 구하고, 그 벡터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R of T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이것이 적분 경로가 될 때, C가 될 때, 선적분을 계산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선적분이 곡선 C의 시작점과 끝점에만 디펜드 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먼저 포텐셜 F가 존재한다면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식을 한번 F of X를 X에 관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걸 각각을 적분하면 F를 적분하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게 나오고, 그러면 F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 of XYG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F를 G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또 적분하면, 그러면 그 H' of G가 0이 돼버렸으니까 H of G는 상수가 된 거고, 따라서 F of XYG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 단계가 여러분들이 그 일개 미분, 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적분하고 또 이게 또 적분하고 해서 상수를 단순화시키면 F of XYG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한번 그러면 이제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적분 경로 C를 따라서 적분을 실제로 하면 한번 봅시다. 이제 F가 이렇게 주어지고 벡터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인너 프로덕트를 구해서 선적분을 하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배운 코드죠. 선적분을 하면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럼 5가 나왔죠. 그러면 선적분이 5가 나온 거예요. 근데 F는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이므로, 왜냐하면 포텐셜 펑션이 존재하니까, 존재하므로 이 선적분은 시작점 0, 1, 0과 끝점 1, 2, 1에만 의존하는 것도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이니까 의존하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경로를 취하더라도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건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5를 얻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F of B minus F of A를 구해 보니까 5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다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적분한 값으로 5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인 걸 확인한 순간 바로 그냥 함수를 주고 이한 포텐셜 함수의 그 끝점과 시작점의 값만 구해서 답을 구하면 바로 이 복잡한 계산이 다 없이도 바로 같은 선적분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벡터 캘큘러스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 배웠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그린 정리와 이제 스톡스 정리 그리고 다이버전스 정리입니다. 자, 이것까지 그냥 한꺼번에 내가 맞춰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점심 먹어야 되니까 계속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린 정리. 그린 정리는 심플 클로즈드 커브 C를 따르는 이 선적분과 이 선적분 C를 따르는 그 C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그 D지요. 이렇게 바운더리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중적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선적분과 이중적분 사이의 관계. 즉, 곡선 C가 포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는 것은 C를 따라갈 때이 곡선에 둘러싸인 영역 D가 곡선의 왼쪽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C를 따라 쭉 돌아가서 가면은 이 왼쪽에 있는 쪽으로 닫혀지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외적을 구할 때 오른손의 법칙으로 같이 C를 따라서 오른손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쌓여주는 영역이 D가 되는 그 방향이 바로 파지티브 디렉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린 정리는 XY 평면에서 D가 심플리 커넥티드 커브 C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P와 Q가 D에서 연속인 일개 파셜 디리버티브를 갖는다면 바로 이 선적분은 이렇게 이중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 그때 C의 방향은 포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즉, 이 선적분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이중적분으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아니어도 만약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경우도 이 구멍을 둘로 나눠요. 나누면 이 영역이 D1, D 프라임, D 더블 프라임 둘로 나눠지죠. 그러면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만드는 이 영역 하나와 또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만드는 이 D 영역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각각 이 영역에서의 선적분과 이 영역에서의 선적분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에서의 선적분은 요 각각 D 프라임에서의 선적분과 D 더블 프라임의 선적분 값을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각각 요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어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계선을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선적분을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요 불필요한 것이 여기 두 번이나 적분에 인볼브 되는데 여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선적분 방향을 보면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선적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선적분 방향이 바뀌면 선적분의 부호만 바뀌는 것 때문에 값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상쇄해서 없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선을 아무리 여러 개 구해서 나눠줘도 중간 값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둘레를 따라서 적분한 값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중 적분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선적분으로 이렇게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 심플리 커넥티드 커브로 나누어서 C상에서의 C1에서의 선적분, C2에서 선적분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이것이 같고 그래서 이것이 이것과 같다고 한꺼번에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가 선적분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그린 정리 실제로 한번 구해보아서 그린 정리가 성립함을 확인하라는 소리인데 이때 C는 요세 꼭지점이 만드는 삼각형의 둘레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곡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린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소리는 선적분으로도 구해보고 이중적분으로도 구해서 양쪽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경우는 이제 먼저 뒷부분 쉬운 것부터 설명을 해줘. 요 그린 정리를 성립해서 실제로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이중적분으로 구하면 P를 주고 Q를 각각 줘서 요 P에 요 이중적분으로 고치면 P의 파셜 데리버티브와 Q의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그걸 뺀 것을 Y는 0부터 1 마이너스 X까지 또 X는 0부터 1까지 그리고 적분 요게 요것을 저기 그린 정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P는 이거고 Q는 XY 제곱이니까 그거의 파셜 데리버티브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중적분을 X는 0에서 1-X까지 이제 Y는 0부터 1-X까지 그 다음에 X는 0부터 1까지로 이중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요 값을
뭘로 구할 수 있냐면, 딱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손으로 구한 거 같죠? 자, 이것을 선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 선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려면, 요게 이제 요거에 의해 닫힌 거고, 포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럼 요게 C1이고, 요거를 C2라고 하고, 요걸 C3라고 한다면, C1, 요거 C2, C3라고 한다면, 요 선적분을 한번 계산해 보죠. C1은 Y equal 0이고, X는 0과 1 사이고, C2는 X는 0이고, Y는 0부터 1까지고, C3는 Y는 1-X고, X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C1, C2, C3를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C의 적분을 이렇게 나눠둘 수 있죠. 그러면 C1에 따라서 적분을 이제 하는 값이 0이고, 또 C2를 따라서 적분하는 값이 0이고, C3를 따라서 적분하는 값이 0인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세 번의 선적분을 차근차근히 따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다 더하면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C1을 따라서 적분하는 걸 한번 볼까요? C1을 따라서 요거를 적분하면 요게 먼저 C1이 요거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는 Y는 0이고 X는 X죠. X는 0부터 1까지 변했죠. 그러면 요식에서 y가 0이니까, 이게 y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가 0 곱하기 dx니까 0이죠. 여기도 y가 0이죠. 그러니까 x 곱하기 y제곱 하니까 0이죠. 그러니까 0을 적분하는 거니까 0이에요. 그리고 c2를 따라서 적분한다 그러면 c2는 여기죠. x는 0이고 y가 0과 1 사이에요. 즉 y는 y예요. 그러면 이걸 적분해 봅시다. c2는 x가 0이니까 이것도 0이죠. 이것도 0이죠. 그러니까 0을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끝나는 거예요. C3에 따라 적분하는 것이 약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요 C3는 Y는 1-X고, X는 X죠. 1부터 0까지.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 X는 1부터 0까지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0부터 1까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바뀌어서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보를 가지고 요걸 바꿔주면, X 대신에 1-X를 집어넣고, dy 대신에 마이너스 dx를 집어넣으면, 요 식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요것도 적분해 보면은, 적분값이 0이 나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세 개가 다 0이기 때문에, 그 C 전체 상에서의 적분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오리엔테이션도 생각해야 되고, 패스도 여러 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각각의 적분값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물론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단순한 거를 여러 번 하는 거니까 조금씩 신경 써서 오리엔테이션까지 신경 써서 패스 신경 써서 요거 각각의 적분 신경 써서 실수 하나도 안 하면 딱 맞는 값이 나오지만 얼마나 이게 복잡한 단계인지가 이해되죠. 근데 이게 그린 정리에 의해서 단순하게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이중 적분 문제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그린 정리. 자, 그린 정리가 얼만큼 파워풀한지 이해됐으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는데 요 그린 정리를 벡터 형식으로 표현하면 벡터 필드를 요게 F equal PI plus QJ로 쉽게 쓸수 있죠. 이건 2차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스페셜한 케이스죠. G는 0인 거예요. PQ에서 R 함수는 0인 거예요. 그러면 선적분이 바로 이거였죠. 단순해졌죠. 그러면 G 좌표는 0으로 고정하면 F의 3차원 벡터 필드로 F를 3차원 벡터 필드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컬이 뭐가 돼? IJK의 그레디언트가 들어가고 PQ가 있고 G는 0이잖아요. R 함수가 0이니까 그러면 요거에 인너 프로덕트 구하면 요것만 남죠. 아니 저기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요것만 남죠. 즉요 컬하고 요 F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요게 답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린 정리. 그린 정리를 요걸 이용하면은 여기서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요 식을 이용해서 다시 풀었으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다 돌아오는 거죠. 심플리 커브로 해서 요 인너 프로덕트 더블 인터그럴에 요 외적에다가 이렇게 컬이죠. 컬에다가 K에 요 인너 프로덕트를 D상에서 이중 적분하는 것이 그린 정리라고 이렇게도 쓸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럼 그린 정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했고
그림 정리가 주어지면 선적분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중적분으로 바꿔서 요 코드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겁니다. 다음, 스톡스 정리는 뭐냐면 이 그린 정리의 제네랄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린 정리가 평면 영역 D에서의 이중적분을 D의 경계곡선에서의 양의 방향을 따라서 선적분과 관계를 보여준 게 그린 정리라고 한다면, 스톡스 정리는 유향곡선, 방향이 있는 공면, surface, 방향이 있는 surface S에서의 surface integral과 S의 경계 곡면에서의 이 양의 방향을 따라 하는 선적분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곡선이었고 여기는 곡면이죠. 곡면. 여기는 이중적분이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 유한 곡선이 아니라 유한 곡면으로. 그리고 위에서는 선적분이었는데 여기서는 면적분으로. 요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원이 이제 높아진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요 S라는 요건 서페이스예요. 여기 3차원 서페이스예요. 평면이 아니에요. 예. 서페이스에 따라서 요 사람이 요 걸어가는 방향으로 따라서 요렇게 삥 돌아와서 만나면 요 서페이스에 요게 오른쪽 방향에 있으니까 요게 우리가 요게 이제 이걸 퍼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요 평면. 그러면 요 평면에서 요 벡터에서 본다면 요 서페이스의 노말 벡터는 요 위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노말 벡터 N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서페이스 상에서의 그 면적분을 하는 거예요. 스톡스 정리는 이걸 다시 풀었으면 벡터 필드의 simply closed curve C를 경계로 갖는 요 C를 경계 바운더리로 갖는 곡면 요 곡면 S, surface S를, S의 연속인 2개 편도함수를 갖는 벡터 필드 F에 대해서, C가 양의 방향을 따를 때, F의, 요 선적, C상에서의 선적분은, 커를과 인너 프로덕트를 이용한 요 surface integral과 일치한다는 의미예요. surface integral과 일치한다는 의미예요. 자, 요식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이 등식의 좌변은 곡면 S의 단위 법선 벡터 N에 관하여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 법칙에서 반시계 방향으로의 곡선 C를 따라서 계산한 F의 선적분이고, right hand side는 S 곡면 S 위에서의 요 컬과 N의 inner product의 Surface Integral이라는 말입니다.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할 때는 요 스톡스 인테그랄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면적분을 실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3차원 공간에서 곡면 S가 매개변수 방정식 R일 때요 R이 여기서 U와 V가 바로 뭐냐면 UV 평면에서의 영역 R 위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요 곡면 S의 임의의 점 P에서의 단위 법선 벡터 N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바로 이렇게 요 외적을 자기 그 R의 U 방향으로의 데리버티브와 V 방향의 파셜 데리버티브의 외적을 자기로 그 크기로 나눠준 노름으로 나눠준 것을 노말 벡터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노말 벡터가 이제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포지티브 오리엔테이션으로. 자, 그러면 단위 법선 벡터가 n인 방향이 있는 곡면 s 위로의 에서의 연속인 벡터 펑션 f의 서페이스 인테그랄을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요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함수는 요 면적분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n이 바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으니까 요거의 내적이니까 f를 uv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바꿨으면 그러면 요 n은 r의 u와 v를 이용한 파셜 데리버티브의 이제 외적의 그 이제를 유니트 벡터로 만든 n으로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n이 바로 요거니까 요게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즉 요것에 이 인너 프로덕트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거 S가 3차원 공간에서의 저기 서페이스니까 우리는 그 1사분면, 2사분면이 아니라 그 공간을 8개로 나누는 first octant, second octant, 그리고 8번째 옥탄드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X축도 0이고 Y축도 0이고 양이고 G축도 양인 그런 것을 그 공간을 우리가 제1·8분 공간 first octant라고 해요. 아까 그게 우리가 준그 서페이스는 바로 요런 서페이스, 요런 표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노말 벡터를 구하면 이렇게 구해지죠. 포지티브 디렉션으로 구해지는. 자, 그러면 이제 평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EX 플러스 Y 플러스 EG 이퀄 S가 first octant에서 만드는 서페이스는 요거고, 그거의 법선 벡터 N은 이거고. 자, 그러면 C는 S를 경계로 이루고 양의 방향이 이제 반시계 방향일 때, 이렇게일 때, 벡터 필드 F에 대해서 스톡스 정리를 한번 확인해 보라. 하면은, 이제 여기서 스톡스 정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 식에서. 그러면 C는 요 C1, C2, C3를 합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스톡스 정리, 요거, 요 라인 인테그랄을 하려면, 요 커, F의 커를 구해서, M과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해서, 이제 이중적분을 하면 되는데, 컬 오브 F하고, N은 아까 봤듯이 노말 벡터를 구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요, R의 파셜 데리버티브에 외적으로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고. 요거, 스톡스 정리,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를 이제 좌변을 구하면 요걸 C1에 대해서, C2에 대해서, C3에 대한, 파셜, 저기, 선적분을 해서, 라인 인테그랄 1 플러스 라인 인테그랄 2 플러스 라인 인테그랄 3. 이렇게 각각을 구해서 더하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C1, 이제 C1, C는 C1, C2, C3를 구한 건 더, 각각을 합쳐서 구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C1의 4개변수 방정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DR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벡터 필드는 이렇게 쓸수 있고, 그리고 그두 개의 인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쓸수 있죠. 그거의 라인 인테그랄을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2가 나옵니다. C2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4개변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라인 인테그랄 2는 32로 나와요. 두 개가 서로 상쇄돼서 0이 되죠. C3에 대해서는 C3가 이렇게 주어지면서, 이때 구간은 XYG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요런 적분이 되죠? 그럼 요런 적분을 하면, 요 라인 인테그랄 3는 3분의 32가 나옵니다. 그럼 다 합치면, 3분의 32가 바로 이 라인 인테그랄의 값입니다. 이게 left hand side예요. 자, 이거를 right hand side, 스톡스 정리를 이용해서 면적분으로 한번 계산하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때 삼각형이 XY가 평면의 1사분면의 영역이 되니까 영역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중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R of XY는 다음과 같이, 바로 쓸수 있죠.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자, 그러면 F의 컬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노말 벡터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면적분은 뭐가 되냐면, 바로 요 식에서, 자, 구간이, 자, 컬 오브 F는 바로 요거니까, x제곱, 콤마, x-2xy고, 그 다음에, r 프라임 오브, 요걸 갖고 구한 요 노말 벡터는 바로 우리가 여기서 1분의 1이니까, 그거에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x제곱 곱하기 1이 여기 있죠? 더하기 x-2xy 곱하기 2분의 1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g는 여기 0이죠? 그 다음에 여긴 1이니까 곱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xy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요것이 바로 요 값이죠? 요것을 dy, dx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구간은 바로 2차원 공간에서는 x, 아까 그 평면이 어떤 의미냐면 0부터 이렇게 프로젝션 구하는 거잖아요. 0부터 8-2x까지가 y고 x는 0부터 4까지. 이걸 적분하면 3분의 32가 나옵니다. 즉, 얼만큼 쉬우냐면, R을 주고, F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파셜 데리버티브 구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구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제, 컬,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됩니다. N까지 다 구했죠. 노말 벡터까지 구했죠. 그 다음에, F의 컬에다가, 그 N을 인너 프로덕트 한 것을, 그쵸? 그쵸? F의 컬에다가 N을 인너 프로덕트 한 것을
Y는 0부터 8-EX까지, X는 0부터 4까지, 바로 이중적분만 하면 답이, 우리가 위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구했던 선적분을 3개를 해서 구했던 3분의 3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선적분들 여러 개를 한 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중적분, 그것도 커를 구하기도 간단하고, 뭐 인너 프로덕트 하기도 간단하고, 또 외적을 구하기도 간단하고, 그래서 노말벡터를 구하기도 간단하잖아요. 이 간단한 명령으로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토론해 볼 문제는 이런, 여기서 F가 이렇게 주어지고 S가 원기둥의 내부에 놓인 평면에서의 여기서 영역일 때이 선적분을 구해봐라. 스톡스 정리를 이용해서 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발산 정리인데, 이 발산 정리는 이제 복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부담 없이 들어요. 자, 가우스의 발산 정리는 이 가우스가 이건 증명했어요. 삼중적분을 면적분, 그리고 또 면적분을 삼중적분으로 바꿔주는 그런 정리입니다. 발산 정리는 전자기학이나 유체역학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S가 공간상의 닫힌 공면, boundary value, surface of V라고 할 때, 입체 영역, so simple solid region, V의 경계를 이 S가 이룬다고 할 때, vector field F가 V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T에서 정의된 vector field이고, F의 성분 함수들이, 스칼라 펑션들이 연속인 first order partial derivative를 갖는다고 할 때, 이 노말 벡터 N이 공면 S의 외부로 향하는 유닛 노말 벡터이면, 아니 법선 벡터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즉, 이런 이중적분이 이런 삼중적분과 항상 같다는 사실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적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훨씬 구하기 쉬운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즉, 면적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구하라 할 때, 이때 S가 이렇게 주어지고, 둘러싸인 영역이고, F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벡터 필드일 때, 우리가 이걸 구하라 그러면, 이중적분, 이 면적분을 구하라고 한다면,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에, 다이버전스, F의 다이버전스를 구하면, Y 플러스 G 플러스 X지요. 그러면, 다이버전스 X 플러스, Y, X, Y 플러스 G 플러스 X를 BG, DY, DX로 삼중적분을 하는데, X는 0부터 2까지, Y는 마이너스에 3까지, G는 1부터 4까지. 그냥 이 삼중적분을 그냥 구하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다이버전스를 구해갖고, 그래서 XDY, DX, DX, DY, DG를 그냥 순서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삼중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108이 나왔죠. 실제로 100 함수 종이 주고 다이버전스를 구해서 그 주어진 구간에 따라서 x는 0부터 2까지, y는 마이너스 3까지, g는 1부터 4까지 적분하면 바로 구해지죠. 그리고 이게 바로 구해지는 것은 적분 순서에 상관없는 건 수빈이 정리에서 이 적분 순서를 어떤 걸로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8로 바로 나오죠. 자, 열린 문제 2는 제1 8분 공간, first octant에 의해서 요두 개의 이 공면과 평면에 둘러싸인 first octant에 있는 영역 V에서 아래 발산 정리가 성립하면 확인해라. 그러면 요걸 구하는 것은 요렇게 구하면 바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네요. 요약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fundamental calculus를 배웠었죠? F 요런 적분은 바로 f of b 빼기 f of a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Fundamental Theorem of Line Integral이 바로 요런 라인 인테그랄은 요 F of B 마이너스 F of A로 바로 적분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린 정리는 요런 C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에서의 선적분은 이중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스톡스 정리는 요런 Surface에 지금 C에 따라서 요 Integration of Path of Integration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요것에 잘라버리는 요 Surface 상에서의 그 면적분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분으로 바꿔서 풀수 있다는 소리고,
다이버전스 정리는 이런 영역에서의 이중 적분을 삼중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정리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벡터 캘큘러스를 60분 동안에 모두 간단히 복습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그 절별로 녹화해준 내용들을 따로 자세히 보면서 학습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다른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좀 수정해서 풀어보면서 토론하고 그러고 깨우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2학기에 전자기하 과목에 가서 물리학 선생님이 여러분들 벡터 캘큘러스를 배웠냐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배우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